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은 비즈니스는 미완성이다. 인생도 그렇다. 아주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종결 욕구가 있어요. 종결 욕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종결 욕구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정표 효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빅보카도 똑같아요. 여러분 빅보카가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레벨을 80까지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앱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은 레벨 10에서 20에서 30에서 이 종결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정표에서 10까지 가야지 20까지 가서 거기에 몰려있는 숫자가 더 많아요. 10, 20, 30, 40. 그 다음에 뭘 항상 해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하고 끝내야지 어디까지 끝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은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다 되면은 이거 하면 되겠다. 근데 인생은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비즈니스는 그러기가 정말 힘듭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제일 안 좋은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되게 공교육적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은 뭔가 100점이 있다 만점이 있다 그 다음에 완벽하다 이런 개념이 그게 되게 시험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시험에서 여러분이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때요? 완벽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특정 부분을 필터링해서 봤는데 거기서 그냥 표본을 다 맞춘 거지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0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의 지식을 이만큼을 배우고 거기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라는 건 일단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공교육은 뭐냐면은 되게 패시브한 내용들이에요. 이미 정해진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비즈니스는 어떤 살아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그래서 늘 미완성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뭐가 완성되면은 나아가고 완성되면 나아가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비즈니스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학습 능력과 소통 능력이에요. 맨날 학습 능력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에 소통 능력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부족하면 배워서 때워야 됩니다. 부족하면 배워서 때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웠는 데에서 못 때우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때워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서 때워야 돼요. 근데 이 학습 능력과 소통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뭐 그냥 용기로만 비즈니스에 뛰어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서 요번 편에서 해드리면 좋겠다고 한 게 뭐냐면은 프리랜서들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특히 뭐 예체능에 종사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근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예체능이 예술과 어떤 뭐 아트 뭐 그 다음에 어떤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먹고살이즘으로 오면 어때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로만 먹고 살려고 하는 자체가 되게 무서운 발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행사라는 게 되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연속적이지가 않고 이 경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치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예체능은 의식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원 비즈니스, 그러니까 1차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2차, 3차 비즈니스, 뭐 정신적 비즈니스니까 막 3차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계가 힘들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이 비즈니스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일단은 어때요? 당장 뭐 이렇게 내가 당장 생존에 불필요한 것들 그 예산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되게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빵 터지면 어떡해요? 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즈니스 자체가 되게 프레질해요 기본적으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때요? 전형적인 복잡계이기 때문에 상위 1%가 다 갖고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에서 뭔가를 되게 일반인처럼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여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체능으로 먹고 살고 싶으시면은
어때요? 그냥 일단은 내적 동기가 무조건 1바트여야 돼요. 내적 동기가 무조건 1바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체능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유튜브나 뭐 이런 블로그나 이렇게 봐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실력이 일반 대중한테 대중성을 이끌어들 만큼 충분하지 않은 분이 거의 80%.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되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면은 더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진짜 안드로메다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울트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업이 너무 좋아서 이 업을 정말로 먹고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화가면은 작품으로 승부 못하면 어떻게 해야죠? 가르치는 걸로 가야죠. 예를 들어 내가 배우다? 가수다? 가수다? 만약에 내가 가수로서 성공 못할까 하면 또 가르치는 거나 뭐 코러스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축가 알바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내가 정말 그거를 할 수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머지를 찾아야 돼요.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랑 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출판업 자체가 예체능업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엄청 복잡계 비즈니스고 부침도 엄청 심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 책 같은 거 안 사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은 출판업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버는 것 같고 우리 조직들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거는 똑같아요. 앞에 프리랜서랑 예체능 비즈니스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정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데서 다른 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언젠간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근기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보릿고개에서 못 넘고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일 프리랜서 분들 저랑 똑같이 스케일 다운을 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는 조직으로 생각하라고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랑 맨날 고 작가님한테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3년치 직원 월급을 다 모아놓을까요? 지금 우리가 1년치 모아놨거든요. 왜? 보릿고개랑 충근기가 3년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상여도 없고 그냥 일단은 기본금만 하나라도 버티자 이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조직문화가 좋고 이 사람들 좋아해서 버티고 있는데 내 무능으로 불운을 만나갖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망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우선순위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 월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3년치를 쌓아두냐. 그게 해결이 돼야 제 불안감이 조금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어때요? 또 여기서 이제 또 아까 얘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인데 지금 아직 그만큼 없다니까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때요? 뭐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어디서 내가 3년, 어쩔 수가 없어. 계속 그 불안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1, 2월에 우리 관련 비즈니스가 충근기가 잠깐 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은 적자였어요. 우리 회사가 웬만하면 적자가 안 나는데 올해 1월, 2월은 1월이니까 뭐 여러분 코로나랑 상관도 없죠? 근데 1월, 2월에 우리 회사가 적자가 잠깐 왔었어요. 예? 우리가 뭐 하던 게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개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 2월은 잘 넘기고 보통의 회사 같았으면은 만약에 그 자본이 없었으면 일단은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제가 우리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겠네. 빚을 어디서 얻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1월, 2월이면 2월부터 코로나 시작됐죠? 오히려 근데 3월부터 그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저희 커리어 하이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예약이 많아져서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2개월이 비즈니스장에서 짧은 그 보릿고개가 아니거든요? 그게 만약에 프리랜서였고 당장 내가 생계가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해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런 미완성 구간은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럼 뭐 3년치 뭐 모으면은 뭐 그럼 우리가 완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직원들은 회사에 적응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를 바랄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서 회사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면은 또 이탈하는 직원도 생길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여러분이 뭔가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새로운 목표는 생기는 거고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새로운 목표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미완성이고 영원히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도 영원히 미완성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미완성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원동력.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프리랜서 얘기도 해보고 오늘 뭐 저희 회사 얘기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봤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뭐가 되면 완전해지겠지, 뭐 자격증을 따면 완전해지겠지, 어디 입사하면 완전해지겠지, 요 프로젝트 성공하면 완전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왜 저 새끼는 몇백억이나 갖고 있는데 몇천억이 갖고 있는데 계속 돈을 벌려고 그러고 왜 계속 사업을 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인생이 지금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욕구고 원동력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새끼 먹으면은 내일 새끼 안 먹어도 돼요? 우리 인간이 계속 뭔가 결국에는 밥 먹으면 그때 순간 어때요? 생물학적으로 에너지도 충분하고 완성이 되겠죠. 근데 결국엔 소화되고 똥 싸고 하면은 또 배고파지죠. 또 미완성이 구간이 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고 너무 먹으면 너무 안 먹으면 배가 아프고 그래요. 통증이고 배고픔 때문에. 그냥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종결 욕구가 있고 뭔가 이렇게 콘스탄트한 거. 왜 콘스탄트한 걸 원하냐?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미래도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 미래도 계속 좋을 거다.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떻게 인체 구조상,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상, 사회적 연결 구조상, 근본적 구조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미완성임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 내가 완성이 아님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배우고 떼어나가다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완성인 구간이 과거로 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순간 어때서 또 미완성인 거예요. 아무튼 이 미완성이란 단어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게 받아들이면은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러니까 우리 다 미완성이 인생이지만, 그날 미완성이 비즈니스이지만 완성을 향해, 완성은 여러분 목표점입니다. 부지런히 달려나가서 또 완성이 되면은 또 다른 목표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꿈을 찾고 하면서 인생 그렇게 쭉 사는 거거든요. 예? 그 내일 죽기 전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계속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한다는 게 뭐죠?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쭉 성장하는 방향으로 쭉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형 인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